야, 왜 너야 우리 대만 사람. 안녕하세요 사장님. 라피디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잘 못 지내지. 요즘 잘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힘들지. 그러면 지금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장사 안 한 지 한 일주일 됐지. 장사를 문 열어놓으면 손해야. 지금 뭐 막간을 이용해서 수족관 공사를 하고 있지. 사태 끝나면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세부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엄청 안 좋지. 지금 다 문 닫고 거의 락다운이지. 락다운. 10시부터 통금이야. 통금.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시청자분들이 세부의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 상황을 한번 안내해 줄 수 있으실까요?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그럼 내가 같이 가봐. 응. 잔우야 일해라. 이곳은 막탄 슈라인입니다. 평상시에 이곳은 패키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관광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막탄 산토니뇨 성당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분배할 시간인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끊긴 상태여서 전혀 사람의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막탄 뉴타운입니다.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은 다닥 이 방송은 통금 시간 이후에 집안에서 나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시라는 그런 안내 방송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바깥 출입을 24시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은 다닥 사거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수많은 손님들과 가이드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손님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차량마저도 한산합니다. 여기가 가이사노 그랜드몰입니다. 복합 쇼핑몰인데 지금 현재는 모든 상점은 문을 다 닫았고요.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곳은 식료품점 그리고 약국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아마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생필품을 미리 조금이라도 사재기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마스크는 지금 현재 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막탄 지역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현재 힘들어하고 계신 세부 교민 여러분 힘내시고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예전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부에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